지기 싫어서 꾸민 거잖아요. 누가 그렇게 대화를 해? 벌써부터 하는 건 거짓말이지. 말이 안 통한다, 말이 안 통해. 진짜 친해지려면 처음부터 가식이 없어야 돼. 안녕하세요. 소개팅으로 만난 29살 동갑 여친과 5개월째 연애 중인 고민남입니다. 저희는 소개받은 바로 당일날 연인이 됐습니다. 와. 너 되게 귀엽다. 난 너 엄청 마음에 들어. 넌? 나도 너 마음에 들어. 엄청. 어디가 마음에 들어? 얼굴? 몸매? 둘 다. 아, 너 너무 대놓고 말했나? 미안. 귀여워. 그럼 됐네. 우리 오늘부터 사귀자. 근데 너 지금 입냄새나? 입냄새? 아니, 너 입냄새 안 나면 지금 키스하려고. 창피할까 봐 미리 말해주는 거야. 우와. 아, 그러지 말고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놀래? 너무 적극적이라 매력 없나? 우와. 우와. 솔직히 말해도 돼요? 부럽다. 아, 저 사랑꾼 모드. 아, 보통 아니다, 보통 아니야.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새 그녀의 집에 홀린 듯 가있더라고. 거짓말하지 마. 이토록 솔직하고 적극적인 여자를 처음 만나본 저는 그녀의 캡사이신 맛 매력에 푹 빠져버렸습니다. 뭐지? 선물 보냈나? 나 이제 자기네로 출발. 짐은 일단 간단하게 챙김. 짐? 무슨 짐? 내가 어제 같이 살자고 했잖아. 자기가 좋다며. 어? 그게 동거하자는 말인지는 몰랐는데. 우와. 우리 만난 지 이제 한 달인데 너무 빠른 거 아닐까? 아, 뭐야. 갑자기 싫다는 거야? 짐 다 챙겨서 나왔구만. 싫으면 싫다고 해도 돼. 이런 걸로 안 삐져. 삐지겠다는 뜻이죠? 그러다 꿈. 같이 살고 싶다는 여친 말에 나도라고 답했을 뿐인데 바로 다음 날부터 진짜 동거를 시작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. 이렇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녀 때문에 심장이 덜컹하는 날들이 늘어갔죠. 이 남자 누구야? 자기, 우리 회사 신입 들어왔어. 오, 남자 후배 생겼구나. 어때? 일 잘해? 일은 모르겠고 앞으로 일할 맛은 날 듯. 응? 왜? 잘생겼잖아. 그리고 허벅지가 굵은 게 너무 섹시한 거야. 보자마자 혼자 별 상상을 다 했잖아. 어머. 농담이 지나치네. 장난하냐? 왜? 누구나 상상은 할 수 있잖아? 너도 예쁜 여자 보면 별 상상 다 하잖아. 그래도 남친한테 할 말은 아니지 않아? 상상만 했지 실행에 옮기진 않잖아. 떳떳하니까 그만큼 솔직할 수 있는 거야. 솔직이란 말로 세게 얻어맞고 나니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. 그러다 한 번은 나 지금 집에 들어가. 아, 열받네 진짜. 응? 왜 그래? 무슨 일이 있어요? 회사 때려쳤어. 아, 박 대리가 보고서에 맞춤법 하나 틀렸다고 겁나 잡는 거야. 아, 무슨 생각으로 회사 다니면서 돈 벌어야 돼서 꾸역꾸역 다니고 있는데 왜 잡대리 하냐고 했더니 아, 더 X하잖아. 뭐? 아, 그 순간에 잘못했다 하고 참지.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. 아, 내일 출근하면 무조건 빌어. 아, 뭘 참아. 내가 참치야? 아니야, 지금 메일 보낼 거야. 그래, 메일이든 문자든 사과 먼저 드리고 내일 선물 사가. 내가 사줄게. 그 말이 아닌 것 같은데.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? 박 대리 욕 잔뜩 써서 메일 보낼 거야. 참조에 부서사랑 50명 걸어서. 예. 미쳤나 봐 얘. 영화 역기적인 그녀의 전지현 씨가 흑화한 느낌이야. 선 넘은 그녀에게 솔직함은 결국 독이 돼버렸습니다. 말 한마디로 백수가 돼버린 여친. 평범한 성격을 가진 저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. 초반에는 되게 매력적이고 깜짝 주위가 확 환기되는 느낌이잖아요. 그냥 그런 거죠. MSG가 엄청 많이 들어간 자극적인 음식 같은 거죠. 저 정도 되면 MSG 정도가 이제 그런 거 있죠. 디진다 돈가스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약간 거기까지 가는 거죠. 며칠 알아놓아야 되는 그 정도죠. 제가 볼 땐 솔직하다는 거를 그냥 핑계로 무기 같죠.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. 그게 그냥 무기 같아. 그냥 쫙 가는 브레이크가 없는 인생. 와, 무서운 여자야, 무서운 멋있다. 여자. 멋있다. 멋있다고요? 멋있어. 역시 넌 끌리고 있어, 이 여자한테. 하루는 친한 형이 여친이 생겼다며 소개를 시켜주기로 했고 저도 여친과 함께 나가기로 했습니다. 어차피 동네에서 만나는 거지니 서로 편하게 있고 만나자고 했죠. 그런데 형 여친을 본 제 여친의 첫마디가요.
안녕하세요. 아, 너무 아름다우시다. 분홍 원피스에 명품 시계. 어, 풀메까지 하고 오셨네요. 집에서 편하게 있다가 나오신 거 아닌가 봐요. 그럼 총을 쏴요, 그냥. 빵빵빵이야, 지금. 아, 네, 그 그냥 처음 뵙는 거라서 잘 보이려고 아주 조금만 봤어요. 아유, 더 솔직히 말하면 지기 싫어서 꾸민 거잖아요. 뭐? 원래 여자들은 처음 보는 여자한테 외모로든 패션으로든 밀리기 싫잖아요. 특히 남친 앞에서는요. 다 이해해요. 뭐야 얘. 아니, 초면에 신뢰되게 너 왜 이래 진짜. 어, 왜 화를 내. 혹시 방금 제가 한 말 때문에 기분 상하셨나요? 아니, 아니에요. 아니에요. 겉봐. 어우, 너 너 혼자 오바야? 와. 옆에서 듣는 사람까지 민망해질 정도로 독설을 날린 여친. 결국 저희는 형 커플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싸워버렸습니다.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도 어, 내가 못할 말 한 것도 아닌데 네가 괜히 오바해서 안 잡으지 못하고 막 언니 눈치 보고 있으니까 신경 쓰이고 짜증났거든? 네가 말 실수해서 분위기 수습하려고 한 거잖아. 그 정도 말도 못해? 그리고 난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대화들이 너무 불편했어. 묘하게 서로 누가 잘났다 재고 있었잖아. 친한 형이라며. 친한 형이랑 누가 그렇게 예의 차리면서 대화를 해? 여친은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얼마 전 또 하나의 사건을 통해 확실하게 느꼈습니다. 여친은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하다는 거. 자기야, 우리 엄마랑 밥 먹을래? 자기 궁금하다고 하셔서 어때? 아, 그래? 부담 안 갖고 나가도 되면 오케이. 어, 부담 가질 게 뭐 있어. 편하게 생각하면 돼. 근데 자기야, 초면인데 이것저것 물어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. 연봉은 얼마냐? 부모님은 뭐 하시냐? 그런 거. 나가지 마. 아, 내가 얘기 잘 해놓을게. 부모님과 비밀이 없이 지내는 편이라 여친이 생기면 종종 인사시켜드리곤 했기에 그때도 별 생각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. 아유, 친구가 착하네. 성격 좋다는 말 많이 듣겠어요. 사실 성격 안 좋다는 평을 들을 때가 더 많아요. 어? 네, 해라. 네. 할 말은 뭐? 하는 편이라. 솔직함을 까칠함으로 오해한 사람들도 있거든요. 아유, 똑 부러지고 좋은데 왜. 여친도 엄마 앞에서는 평소보다 조심을 해서인지 첫 만남은 이게 조심하네. 성공적인 듯 했습니다. 그 문자를 보기 전까지는. 엄마와 싫다고 그랬어요? 어머니가 먼저 보내셨네. 잘 들어갔니? 오늘 반가웠어. 언니한테 늘 아껴주라고 얘기할게. 너무 좋다. 잘 지내고 종종 만나서 가깝게 지내자. 우리 더욱 사랑하는 사이가 되자. 잘 들어가렴. 굿나잇. 너무 사랑해. 네. 어우, 너무 뭐 어머님이. 어머니, 오늘 반가웠습니다. 그래. 그런데 전 X와 정식으로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닌데 벌써부터 어머니와 사랑하는 사이가 되겠다고 약속하기 힘들 것 같아요. 뭐라고? 그런 사이가 되면 그때 노력할게요. 적당한 거리를 지켜가며 배려하며 지내요. 이게 뭐야? 이거 엄마한테 보냈다고? 적당하게 좀 하세요, 적당히. 조지 씨, 부러워하셨죠? 아니요. 부럽다고 했잖아요. 왜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아니요, 아니요. 거예요?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? 예? 왜 이렇게 소심해졌어? 여자가 너무 세. 우와, 당황스러운데요? 애정 표현이 많은 저희 엄마는 이 문자를 받고 충격에 빠지셨습니다. 마상, 어떻게 해. 진짜 마상이다, 이거. 이상한 애 같다며 헤어지라고까지 하셨어요. 당장 헤어져! 아, 어떡해. 어른 말에 그냥 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드니? 아니면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? 걔가 뭘 어쨌다는 거야. 아, 틀린 말을 한 것도 없어. 사랑까지 못하겠다고 보낸 건 뭐야. 아, 엄마가 잘 지내보자는 뜻으로 보낸 문자에 그렇게 답하면 되니? 어머니도 벌써부터 날 사랑하실 리가 없잖아? 벌써부터 사랑하는 건 거짓말이지. 진짜 헤어지려면 처음부터 가식이 없어야 돼. 와, 극현실주의다, 진짜. 다시 읽어. 왜? 진짜 헤어지려면 이랬어. 헤어져요!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었단 말이야. 진짜 친해지려면 처음부터 가식이 없어야 돼.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게 있는 거야. 말이 안 통한다, 말이 안 통해. 가끔은 관계를 위해서 마음에 없는 말도 하고 그러는 거라고. 답답아. 내가 내 마음도 마음대로 말 못해? 어우, 네가 더 답답해. 가식덩어리야. 이게 뭐야, 말이야, 방구야. 연애 초반 그녀의 최대 장점이자 매력 포인트라 여겼던 솔직함이
이젠 단점을 넘어 저희의 관계까지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. 여친의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하면 바로 잡아줄 수 있을까요?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 절대 안 되는 거 알죠? 야, 만약에 아니 만약에는 만약에는 없지.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날 일이 없잖아. 일이 없는데? 아 근데 이걸 자꾸 솔직이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. 얘 솔직한 그래. 게 아니야. 물에 아까 정확하게 텍스트로 나왔어요. 솔직이 아니라 물에라는 것을요. 제일 중요한 건 그 엄마가 그냥 이렇게 예의상 한 얘기를 최대한 그래, 좋은 말을 써주신 것 같은데 그래 우리 배려하면서 지내요 이런 거에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말이 돼요? 이런 것 자체가 너무 사회성이 없어 본인의 이 신념 내가 옳다는 이 강한 마음 절대 꺾지 않아요 이걸 바꿀 수는 없어요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누가 따끔하게 지적을 한 적이 없고 잘한다 잘한다 해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식으로 주변에서 해오다 보니까 그 솔직함에 선을 넘든 뭐라든 나는 이게 나의 매력 모습이야. 포인트라고 이미 본인이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. 사실 뭔가 자기 표현의 방식이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대로 다 쏟아내는 게 이 여자친구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방식이었다는 어떤 오해가 어느 순간 들어간 것 같아요. 혹시 이런 영화 보신 적 없어요? 진짜 솔직하게 다 머리에 떠오른 대로 다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야. 그게 왜 영화의 소재로 만들어지겠어요? 절대 일어나면 안 돼요.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자기가 생각한 걸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? 그러면은 전쟁이에요. 전쟁이 일어난다. 우리도 다. 우리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여기서 진짜 몇 명 울면서 튀어나가. 이제 당해봐야 돼.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솔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. 이런 사람 대부분이. 마지막 남은 건 결국에는 충격요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모든 그동안 솔직하게 얘기 하면 안 됐던 것들을 여자친구한테 그 순간순간 계속 다 얘기해버리세요. 전쟁이다. 너 이렇고, 야, 너 지금 되게, 오늘 되게 못생겼고, 너 지금 여기 이빨에 고춧가루 꼈고, 그거 되게 보기 싫고, 이런 식으로 그냥 다 얘기해요, 다. 너의 행동 모든 패턴이 다 이런 식이라고. 먼저 보여줘라. 여자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자친구한테 뭔가 쓴소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. 저는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얘기를 드립니다. 저 거의 똑같은데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학습은 체험학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지금까지 이런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예상하거든요. 기회가 아, 얘기해 줄 사람이 없었다? 기회가 있었다면 이 정도 나이쯤 됐으면 충분히 학습이 됐을 텐데 저는 이번에 조금 확실한 어떤 체험의 기회를 부여를 해서 여자친구의 그런 생각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저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바로잡는 식으로는 연애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. 이 사람을 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면 어때요? 아, 이 사람이 어쩌다가 이런 마음의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게 됐을까 좀 알아볼 수는 있잖아요.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바로잡고 개선하고 고쳐버리고 그래서 만나고가 아니라 너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하게 됐니? 라고 그 마음을 한번 솔직하게 표현해 보세요. 아마 여자친구도 상처에 되게 예민한 사람일 수 있으니 나한테 네 말이 상처가 되라고 이야기하면 여자친구의 어떤 굉장히 완고하게 닫혀있던 문이 저는 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게 사랑 아닐까요? 우리가 얘기하잖아요. 사람은 바꿀 수가 없다고요. 지금 만난 지 5개월 됐거든요. 처음엔 좀 약간 뭐 솔직하고 뭐 이런 거에 반했지만 이제 지금부터 6개월 이상 넘어가면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. 이건 솔직함이 아니에요. 배려심 없고 무례하고 심지어 못됐어요.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잖아요.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헤어지시면 어떨까요?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우리가 인내할 줄 안다라는 거. 이분은 그야말로 입으로 본인 입으로 뭐 본인 생각이 맞든지 틀리든지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본인 기분 시원하게 배설하는 사람이에요. 지금 이분을 바뀌게 한다는 건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. 그리고 저는 빨리 이런 분은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. 빨리 우리 고민남이 이분의 곁에서 떠났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잘못하다가 봉변당한 진짜로. KBS 조이.